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 언제부턴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교회의 성장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영국 성공회가 교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사라 기자가 전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을 도입한 영국 성공회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세는 지난 19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 지수가 완화됐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 결과 영국 성공회의 18% 교회가 성장했고 55% 교회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도한 교회 66%는 여전히 성장 중이거나 성장을 유지, 25%는 성장했지만 현재는 감소 중으로 발표됐습니다. In the Church of England, over the last 30 years, the church has reduced in numbers. And that has caused som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how can we reach out to younger people particularly. But at the same tim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eople that have started new churches, new projects, new ways of reaching people. So there's been a 영국 성공회가 이러한 호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에는 교회가 기존의 목회와 전도 방식에서 벗어나 비신자들을 교회로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회 형태를 시도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 운동을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비신자들의 편의와 변화하는 문화, 지역사회 선교를 고려한 새로운 교회의 형태로 여기에는 카페교회, 청소년회관교회, 길거리교회, 숲교회, 술집교회 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교회가 예배와 모임 장소를 기존 교회 건물이 아닌 야외와 회관, 다양한 장소 등 비신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합니다. 또 교회의 평균 인원은 44명이며 전체 중 절반 이상의 공동체를 평신도가 운영하고 여성과 남성의 지도자 비율이 동등합니다. 2003년에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로 분류되는 교회가 20개였으나 2012년에는 80개로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운동이 영국 성공회에 기여한 바는 단순한 수치적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출석하는 절반 이상이 과거 전혀 교회에 출석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비신자를 구도의 길로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된 점과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로 분류되는 78% 교회의 신자들이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헌신적인 신앙인을 낳은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주요한 의미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영국 성공회가 시도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